각도가 정확하게 45도. 얘들아, 얘들아. 그때 인사 똑바로 안 한다고 뒤에서 어허. 작가님한테 내 욕을 좀 많이 어. 똑같이 말했어. 진영아, 방송으로 확인해봐. 안녕, 나는 여기 키크네랑 이름이 똑같은 갓세븐의 박진영이라고 해. 이름이 헷갈리니까 오늘은 갓세븐의 진영이니까 갓진영이라고 해줘. 아, 동명이인이야? 이름이 똑같지? 이름이 똑같아. 그렇지. 영철아, 잘 지냈어? 왜 또? 또 왜? 잘 지냈지. 아, 예전에 영철이한테 내가 쑥스럽게 인사를 한번 했었는데. 아, 음악방송 MC 했었죠? 네, 그때 인사 똑바로 안 한다고 뒤에서 어허. 작가님한테 내 욕을 좀 많이 아니 이제 얼천도 모자라가지고 영철이도 애들 잡고 다니는 거야? 아니 형 가수로는 갓세븐이 형보다 훨씬 선배야. 아, 인사 앞으로 똑바로 해. 진영이 잘했어. 내가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. 너 오늘 합격이야. 아주 굴셉이야. 아 맞아 형. 아니 이 형이 이거를 진영이한테 야 내가 옛날에 네가 나한테 인사 제대로 해서 내가 너 뒤에서 욕한 거 그거 아는 형님 나오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. 했어 안 했어? 똑같이 말했어. 했어 안 했어? 아는 형님이면 나 믿고 오면 된다고.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 분량 뽑아낼 수 있다. 방송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. 초반에, 나도... 초반에 너도 분량 좀 뽑았잖아. 어, 지금. 진영아 방송으로 확인해봐. 근데 나도... 트와이스를 박진영이 너무 예뻐한다는 사실에 갓세븐 팬들이 좀 서운해. 아, 사실이라니. 아니, 아니, 사실이라니. 잠깐만. 오늘 그거를 불식시키려고 오늘. 잠깐만. 제가 절대.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는 트와이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을 다 좋아해. 아, 또 그러지 마. 왜냐면. 여기 갔다 온 게 우리가 JYP 네이션이랑 콘서트가 있어. 그지 그지 그지. 다 같이 하는 거. 근데 우리가 데뷔 초반이었는데 그래도 진영이가 와서 어, 형 안녕하세요 하니까 갓세븐. 갓세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열심히 해. 어? 자, 근데 수지 선배님이 와서 여기 왔어. 아니, 진짜 여기 수지야. 형이 수지 역할을 막 인사해. 하나, 박진영이야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오! 오! 아니, 말이 내가 내가 예능 나와서 뭐 지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. 아니, 안지. 내가 정치 이런 건데. 정확하게. 각도가 정확하게 45도. 얘들아, 얘들아. 어, 안녕. 나는 갓세븐의 진영이야. 어. 다 알지. 일단 내 본명이 박진영이라고 했잖아. 이름이 같아서 불편한 일이 조금 있었어. 있지. 많지.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. 그게 언제였을까? 니네 사장님이 너 나랑 이름 똑같으니까 박진감 어떠니? 이라고. 아, 아,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. 와, 천재야. 재밌는데 틀렸어. 아니야. 진영. 어, 진영아. 팔 진짜 길어. 너 진짜 길다, 형. 천장, 천장이 가겠어. 팔이 진짜 길어. 어, 네가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잖아. 그래서 어? 아니야. 무슨 말이야? 아니, 결산 받아가는 게. 처음 듣는 진영이는 아닌 것 같은데. 처음 듣는 얘기인데? 임시초문인데. 어. 어. 내 이름을 헷갈려서 돈이 되게 조금 들어온 적이 있어. 아, 이름이. 그런 경우. 그랬으면 되게 화났을 것 같아. 근데 틀렸어. 아, 다행이다. 돈 어. 확실해야지. 이름 비슷하면 그런 거 있거든. 나 궁예 김영철 선생님 출연도 나한테 한번 들어와가지고. 아, 진짜로? 얼굴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진짜? 하실 때 진짜? 같은 KBS니까 그래서 다 토해냈어. 아. 어쩐지 많이 들어오는데 30만 원만 들어왔었어야 되는데. 나랑 이름 똑같아서 네가 더 잘해야 된다. 네가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. 뭐라고?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는 들었었는데 아니야. 왜냐면 원래 진영이가 처음 데뷔할 때는 진영이란 이름을 주니어로. 못 썼어. JR로 썼어. 주니어라고 원래 이름이 주니어였는데 당황했던 게 나랑 JB랑 2인조로 데뷔를 먼저 했었거든. 어, JJ 뭐야? 프로젝트라고 2012년에. 근데 어 있어. 진영이가 나한테 너무 해맑은 얼굴로 정말 큰 선물을 주는 것 같이 진영아 생각을 해봤는데 너 내 주니어 하자. 너 이제부터 내 주니어야. 주니어. 근데 옆에서 이제 옆에서 어 이거 우리 진짜 사장님이 혼내겠지 했는데 그 정욱 사장님이 보고 너무 감동한 거야. 대박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? 그래서 네가 야 이거 이 회사 괜찮을까 하고 고민을 한 거야. 내 걸 뺏겼어. 나한테? 비슷해. 설마. 어? 그랬을 택배! 수도 있어. 택배 같은 게 잘못 갔어. 어? 그 택배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. 팬분들이 보낸 택배. 아니야. 부모님! 부모님이 뭘 보냈지? 정답! 부모님이 택배로 보낸
보약이랑 뭐 이런 건강식품들을 진영이가 다 먹었어 그걸. 오케이? 비슷해. 근데 에이. 진영이가 먹진 않았어. 뭘 받았냐가 중요해. 뭘. 정답! 잠깐만, 맛있는 김치를 너한테 보냈는데 박진영이 형 딱 그러는데 진영이 형이 왔니? 이러고 김치를 다 빨아먹고 있어. 네가 너무 충격 먹어. 맞아. 김치였어? 아 맞아. 그래. 김치를 보냈는데 그게 어머니가 자주 보내셨었는데 계속 사라지는 거야. 진짜. 솔직히 말해서 못 받은 적이 한 세 번 정도 있었어. 너 그거 어떻게 했는데? 진짜 물어봐 직접. 김치 받은 적 있어? 오 카리스마. 모르겠는데. 어? 야, 이래서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는 거야. 진영이는 평소에 김치 먹어 집에서?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혼자 살 때니까 밥을 아예 집에서 안 먹을 때니까. 오 그럼 이상한데? 알고 보니까 그 박진영 PD님의 그게 있던 거야. 그 택배 받는 그 창고가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연습생 박진영으로 보낸다던가. 아 연습생 박진영. 잘생긴 박진영. 그럼 나한테 오지. 그럼 그 김치 행방을 아직도 모르는 거야? 맞아. 와, 그래서 진영아 김치를 먹었어 안 먹었어? 이게 야 세 박스가 어디 가냐니까. 집에 밥이 없는데 김치면 어떻게 먹어? 세 박스가 라면 먹을 때라도 안 먹었어? 난 집에서 안 받았어. 세 박스가 어디로 가냐 도대체? 세 박스 찾아볼게 우리. 재밌었어요.